경술생의 2월 요교생 있지나 김씨 대주심인데, 자, 본래 경술생이 작년부터까지도 답답했지만 올해는 본래 이민이라는 범하고 걔하고 합이 맞아서 본래 올해는 운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용도 있고 임진이라는 용이 두 마리가 있어. 그러면 올해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삼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무당들이 말씀하시는 속삼재예요. 그래서 올해 가지도 별로 좋지가 않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50세, 57세가 되어야 내가 조금 뭔가가 편하고 뭔가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름도 보시면 내가 인간에 쉽게 말하면 덕이 없으시고 부모도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 사주고 내가 항상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 사셔야 되는 사중기라. 자, 경술의 토끼에 용에 기묘에 임진이라는 용이 있으니 내가 추운 겨울의 토끼니 안에서 머리는 좋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추운 용이 두 마리 있으니 어떻게 깨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말하자면 웃어야 되는 방법을 다 알지만 그 방법이 알면 뭐하노? 누군가가 나한테 정작 도와줄 사람이 없다 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토끼가 있어도 고집이 센 토끼라 해. 이 고집이 센 토끼라서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먹으면 내 스스로가 하지 말라는 짓을 우리 사장님 끝까지 가시는 분이잖아. 그런데다가 내가 다 쌓아놓은 거를 한 방에 내 입으로 다 하시거든. 그게 문제신 거야. 내가 추운 겨울에 이제 딱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이라는 게 참 미안해요. 개, 쉽게 하면 개야. 개가 2월 6일은 추운 겨울에 용이, 추운 겨울에 갠데 주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봄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내가 내 거를 다 파헤친다고 보시면 돼. 근데 나 2는 할머니, 6도 대신 쉽게 말하면 이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두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빌든 할머니에다가 일 자체도 내가 쎄 소리 나는 거 말로 하는 직업 누구 가리키는 거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거든. 아니면 먹는 거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쪽 아니면 걔가 2월 6일이라도 다니는 직업을 하시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세요? 건축가.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올해 개띠들이 다 우리 뭐 유튜브 보면 뭐 다른 점집 보면 다 편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점은 제가 볼 때 사장님은 올해까지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 4년 동안 내가 볼 때는 힘듭니다. 일곱이 돼야 내가 볼 때는 편하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자체가 지금 왜냐면 올해 지금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삼재가 들어오면 3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세, 4세, 5세라도 끝나고 하더라도 또 6세에는 뱀하고 걔가 원진에 또 바치거든. 올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주는지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힐끔하고 보시라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올해는 편하다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하시는 일 잘 되세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지? 네. 내가 속삼재에 걸렸거든.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거의 한 10년 이상 이렇죠? 이제 그걸 얘기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운이라는 게 하나에 들어오는 운이 되고 있고요. 일곱의 운이 들어오는 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만 하나에 분명히 운이 들어왔는데 하나에 쉽게 말하면 저문이에 1이라는 숫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하나의 성주에 1이라는 사람이 없으니 둘에는 기인이고 3은 용궁이고 4는 네모네 가치고 5은 5인데 이 하나의 성주 운을 안 받으니 계속 이게 반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가 받치시고 삼재가 들어오고 충이 받치고 근데 딱 이게 끝나갖고 작년에도 다른 사람들 보면 52라는 숫자를 보면 5는 산신,
2는 저는 점을 숫자로 보거든요. 2는 님이에요. 그럼 5다기 2는 저는 7이거든. 그럼 작년에도 뭔가가 좀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뭔가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 사장님 자체가 이 고집이 세다. 누군가 말을 안 듣잖아요. 본인이 이거 하지 말고 가서 끝까지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 운이 이렇게 한번 되면 이렇게 한번 힘들고 거기다가 넷 다섯에 힘들어서 일곱에 쉽게만 성주라는 운을 왔는데 또 운을 안 받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 보통 그래서 우리 이런 무당분들이 돈을 벌어 먹으려고 운 맞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받아야 이 운이 쉽게 말하면 천만 원을 벌 걸 1억을 버는데 내 운을 안 받잖아요. 그럼 이게 천만 원 벌 걸 100만 원밖에 못 벌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다가 걔가 2월 6일은 추운 겨울에 걔인데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덕이 없으시거든. 그래서 지금 딱 그러십니다. 근데 지금 본래 이 운으로 볼 때는 4월달 5월달에는 이동변동 뭐 문서 하나 안 잡으셨습니까? 뭐 조그맣게 시작은 했어요. 지금 4월에 이동변동 문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이게 좀 잘 되고 나면 지금 7, 8월에 또 문서가 하나 큰 게 조금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7, 8월 거를 잘 잡으세요. 그렇게 해야 올해 마무리가 잘 넘어간다 소리가 나오십니다. 지금 사실 제가 한 2년, 3년 됐죠. 3년째 했어요. 네. 그 준비하던 게 제가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친구가 갑자기 한 10년 이상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원래 같은 건축인데 그쪽은 이제 분양 쪽이고 예. 그러니까 이쪽은 모르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김포 쪽에서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제 배운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하는 게 이제 개발 쪽이었거든요. 네네. 준비하던 게. 네. 그때는 모르니까 네. 야 이런 건 하지 마. 그렇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아니까 이거 푸는 방법을 배운 거야. 아. 그러니까 얘도 얘가 그리고 또 돈을 좀 융통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저는 요거를 준비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준비 내가 뒤 초기 그거는 대줄 테니까. 같이 시작해 보자. 어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에 딱 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시작 이동 변동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시작된 게 이제 5월 달이죠. 네. 5월 거의 중순 넘어서. 네. 우리는 음력으로 얘기하니까. 아, 예. 네. 그러니까 4월이 맞지. 그쵸, 4월이.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하고 하고 나면 7, 8월에 뭔가 큰 게 하나 터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건데. 조금 큰 게 아니고. 그 10년은, 10년. 나는 모르지. 일단 7, 8월 하여튼 뭔가 문서가 큰 게 들어온답니다, 알매가. 지금 내가 전 볼 때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진행을 잘 되게끔 하시라 소리가 나온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돈이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돼서 못했고. 예. 근데 지금 이 친구가 그 어느 정도는 몇십억 정도는 뒷받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작한 거죠. 올해 쉽게 말하면 이민의 범은 뭐냐? 사람의 범이거든요. 네. 사람의 산신아입니까? 경술의 띠는 뭡니까? 경험이 많다. 경쟁이 많다. 끝을 보는 개거든. 그러면 배마, 범하고 말하고 우리 개가 이렇게 삼합이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올해는 이 기인이 친구가 되든 누가 되든 내가 우리 사장님이 쉽게 말해서 이 범의 산신한테 굴복을 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은 제가 볼 때 이런 거 안 믿거든 잘. 답답하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겠지. 그쵸. 근데 답답해. 근데 특히 2월생들은요. 저도 2월생이지만 2월생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2월은 특히 할머니 날 영동 빌던 할머니 집안이고 우리 사장님 옛날에 우리 집에 볼 때는 제가 볼 때 빌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물에서도 많이 빌던 집안이거든. 그래서 사장님은 이 일을 항상 하시더라도 누구 어떤 무당이나 보살님을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 우리 사장님은 돈이 안 떨어집니다.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시다가도 중간에 계속 끊깁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이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2월 6일은 내가 빌어갖고 낳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칠성 자식이거든. 그 아까도 했잖아. 부모님 내가 볼 때는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사주거든. 아니면 부모님 덕이 없든지
사실 자체가. 근데 우리 집안 사체가 사장님은 단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많이 빌던 집안이야 자체가. 근데 그 빌던에 그 공이 태어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무섭게 생겼다는데 우리 사장님은 두꺼비상이란 말이야 얼굴이. 두꺼비 얼굴이라면 옆에는 밑에는 예. 쉽게 말해서 위에는 우럭부럭하지만 밑에는 두꺼비상이시거든요. 그 두꺼비가 뭡니까? 대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감은 뭡니까? 이런 데 와서 내가 굴복을 하고 믿어야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아까 말했던 뭐 10년을 뭐 보시든 안 보시든 나는 상관없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그 가서 그러면 그 친구랑 합의를 좀 하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느 보살집이라서 가셔가지고 내가 내용을 했고 이 사람이 난 돈을 다 땡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하셔야 우리 사장님이 올해부터 그렇게 해야 아까 제가 하잖아요. 7, 8월 달에 그렇게 해야 올 한 해가 잘 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4년이 자동으로 넘어가야 우리 사장님이 마지막 우리가 57이라는 성주라는 운이 왔을 때 편하게 살 수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 예. 제가 볼 때 점이 이렇습니다. 물어보실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사실 그게 제일 네. 진짜 이 일이 제일 컸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4월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작. 근데 7, 8월에는 큰 문서란 말입니다. 그럼 그 친구가 기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한테 땡기게끔 하는 거를 본인이 빚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빌어도 뭐 그냥 빌어요. 있어야지. 그건 내가 내 나도 돈 없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장님 무당집에 와서 그냥 빌어라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예, 제 자랑이에요. 저는 1년에 반을 거의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는 한 달에 몇 번 큰 산을 몇 번 그럼 우리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돈이 희청거립니다. 근데 네. 제자들도 그 돈이 아까워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갔다 와야 그만큼 원력이 있고 내가 오래된 손님들이나 새로 오신 손님들을 볼 때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이 사주에 이 이름이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빌어야 우리 사장님은 뭔가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었잖아요. 해야 될 사람은 해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더라고요.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가다가 꼭 이렇게 자빠라집니다. 근데 이제는 사장님이 살 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믿다가도 이렇게 보러 오는 거는요. 내 자손을 살리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시는 거야. 난 모든 사람한테 점집은 예,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데가 아닙니다. 내 자손이 정말 죽을 날에 안 죽으려고 오시는 거고 나를 살려고 할 때 오시는 거거든. 근데 사장님이 지금 이 케이스가 우연찮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번에 도와줬다면서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친구도 나한테 모험을 했듯이 할아버지 사장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모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항상 그럽니다. 할아버지 사람들 제일 웃긴 말 잘 되고 나면 해줄게요. 우연히 하는 말 말이면 웃기 개치랄 뻥 잡자 콧구멍 잡고 짓네. 아니 안 돼서 그러니까 와갖고 할아버지도 굽히지 잘 되고 누가 옵니까? 근데 정말 안 돼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난 사람들 그럼 굿을 알면 굿맛을 알고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맛을 할아버지 맛을 안다는 게 내가 내 성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근데 지금 사장님 올해 그 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누구 집이라도 올해 사장님 가서 올해 이 운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운이 내한테 안 뺏깁니다. 그게 운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구슬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구슬하든지 그 친구하고 합의를 받아야죠. 합의를 해야죠. 그 친구가 내한테 마음을 오게끔 그게 둔갑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둔갑 신장님이라고 했거든요. 둔갑이 뭐냐. 그 친구한테 있잖아. 나를 눈을 싹 감기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이쁘게 만들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쭉쭉쭉쭉 빠지게끔 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장님이 올해 내가 뭔가 원하시는 게 뭔가가 이루어진다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해야 돼. 맨날 오는 사람들만 일 다 시키면 이렇게 안 살더죠. 똑같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하는 거에 따라 틀리지. 네, 그렇죠. 네. 네. 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하는 거에 작게 하는 거에 따라서. 최소. 네. 제일 작게 해도 기본은 300부터 시작되죠.
300부터 시작되고 뭐 더 크게 500, 700, 1000만 이런 식으로 해. 제일 작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지성을 해도 300은 해야 뭐가 되겠죠. 예. 근데 올해는 어디서라도 사장님 좀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럴 때는 돈을 한번 투자를 하세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돈 반드시 빌어줍니다. 제가 처음에 네.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자금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한 800 들여서 했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큰 돈이죠. 800이 네. 20년 전이니까. 아, 큰 거지. 그리고 그때는 서로 잡았고 했는데 네. 제가 덕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사장님 또 이게 있습니다. 보살집은 우리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가 아시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출근할 때 신의 인연, 인의 인연, 할아버지 인연과 인간의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거는 사장님이 어디에 내하고 딱 뭔가가 맞는 집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성분을 딱 못 보니까 안 믿게 되겠지. 근데 나 2월 6일생이니까 더 안 믿거든. 근데 사장님이 또 답답할 게 왔다 아닙니까? 점집에 솔직한 말로. 전화 갑자기 왔어요. 문자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갑자기 왔으니까 또 보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일단 지금 갑자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안 되던 게 막 되려고 하니까. 될 때는 이건 뭡니까?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인이 뭔가가 움직여서 본인이 뭔가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한번 그렇게 하고 사실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잘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신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참 불신이라는 게 참 우리 집에는 이상하게 오시는 분들마다 다 망하고 오시고 있다니까. 돈 10만 원씩 내가 몰라 내가 제가 많은가 봐. 진짜 안 진짜예요. 저 이게 구석에 있어서 그래서 밥만 먹고 산댔거든요. 사장님한테도.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내하고 합이 누군가가 우리 집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합이 맞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그 돈을 드릴 만큼 그분들이 뭔가를 우리 사장님과 제대로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지. 근데 모르죠 저는 그걸. 그러니까 뭔가 연대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도 뭔가에 한 가지는 그래도 성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진 않았을 겁니다. 없었어요. 그거 하고서 일이 더 안 됐다니까. 아 그러면 내하고 정말 그분하고는 안 맞았던 거다 사장님이.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그거 일한 집 가가지고 진짜 막 뭐라고 딱 때려붙질 못하겠고. 근데 할아버지한테 때려붙이면 본인이 더 재수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돈을 들여가지고 잘 되려고 하려고 하는 뭐냐 이게. 나한테 사기친 거냐. 그럼 그분도 안 돼서 끝까지 빌어줬어야지. 그건 아니지 그지? 그건 또 잘못됐지 그분이.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가 하신 분이 사기꾼이야. 근데 저는 일하신 분들은 진짜거든요. 일하신 분은 나라 일도 하시는 분들 진짜 제가 봐도 모르는 제가 봐도 뭐 아 진짜 좀 실력이 있어 이런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했으니까 중간에서 뭐 사기든 뭐든 어쨌든 했잖아요. 네. 그 뭐가 제가 와야 되는데. 네. 되려 일이 더 꼬여버리기 시작하더라고. 뭐가 잘못된 거지? 막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그 신랑 차리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사람한테 뭐 피 같은 돈 빼가가지고 저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당신이 잘 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내 성질 같으면 이거 다 때려먹고 싶은데 지금 거의 한 두 달 있다 갔거든요. 좀 지나면 낫겠지. 이게 점점 더 내려가. 자꾸만 되는 것도 계약도 깨져버리고 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불신이란 거예요. 근데 저도 열성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연에서 이렇게 무당이 됐겠죠. 근데 이 2월생들은 안 믿고 살기가 힘듭니다. 2월생들은 고통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점사는 그렇습니다, 사장님.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기대가 많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럼 사무실도 좀 고쳐라. 돈 몇백씩 내놓더라고 그냥. 그리고 뭐 하는 거 서류 같은 것도 보더니 이건 부족 지금하고 안 맞는다 바꾸자. 네. 왜냐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본인이 더 신나가지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죠. 10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이거 미쳤나 그랬죠. 근데 내가 운이 들어오니까 그분도 같이 운이 들어오고 싶거든. 근데 네. 그분이랑 좀 합의를 해서 그분이 나한테 땡길 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가 해서 동업이나 무슨 일을 할 때 합의고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사장님은 합의를 받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 8월 때 글을 넘기지 말고 해. 어떻게 하시게끔 하세요. 그게 제가 볼 땐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 만들어서 다음 주에 들어가면은 네. 지금 말씀대로 7월, 8월에 네. 결과가 거의 그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리 맞아요. 그거 나오면 끝이에요. 여기는 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진짜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4, 5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더 욕심나가지고 이걸로 끝장 보자 이제는. 인생 여기서 끝을 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돈이 뭐 몇 조 된다고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몇백만 원 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사람이 굳혀지면 갇혀지면 이제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변에는 지금 현재 뭐 그 그런 쪽으로 지금 베테랑 뭐 대표도 하는 친구들이 후배들도 있고 네. 그 친구들 다 이거 보더니 형님 이거 하면 내가 와서 하겠습니다 다 그러거든요. 그 뭐 부동산 개발적으로 다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네네.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준비한 거죠. 아. 제가 뭐 한다고 이걸 준비하겠어요 이렇게 큰 사업.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또 해가지고 또 신탁사 쪽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참여연수도 또 받아오고 다 서류 받아오고 그 저는 이제 그거 딱 우리 회사 걸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집어넣기만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아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또 저하고 동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인데 네. 이제 제가 어려울 때 이 친구가 갑자기 12월 달에 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 친구는 기우생이네. 그 예? 기우생 한 살 많으면. 그러니까 닭띠. 예, 닭띠인데 네. 저하고 동창이에요 학교는. 네. 일찍 들어가.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쪽 그 방수 이쪽으로 한 20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베테랑이죠. 그래가지고 예. 이 친구가 또 거꾸로 일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게 또 일이 된 거죠.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이게 돈이 원래 이번 달에 풀렸어야 되는데 5월 달에 근데 이게 자꾸 미뤄져가지고 지금 뭐 다음 주에 해가지고 6월 중순쯤 풀린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린 뭐 300이든 얼마든 드려서 좀 말씀을 하고 싶어 지금 사실 지금 어떻게든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음력으로 오는 5월 초 3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이때쯤 돈이 좀 들어올까요? 들어와야지 만드네. 일단 4, 5월 달에 내가 이동이나 네. 분서가 있으니까 네. 들어온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공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그럼요. 당연히 들어와야 할 돈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미치고 있는 거죠. 그게 한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4, 5월에 쉽게 말하면 문서나 뭔가 이도 받 뭔가가 좋은 운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볼 때는 들어온다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지난주에 들어왔었어야 돼. 이 돈이 그 공사비니까. 근데 그 일준 쪽하고 그다음에 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이게 중간에 이게 자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음 공사를 위해서 이걸 막 올리고 공사비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벌써 계약하고 돈 들어왔죠.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 좀 안 보시라면 할머니가. 이번 주 지났으니까 네. 다음 주만 봐야겠다. 네. 그거 되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니 자대로 소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우리 보살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왜요? 없어요. 아, 저는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저 아는 데가 없다니까요. 아니 무섭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하여튼 왜 무서워요? 아니 20년에 굳었다고 하다가 또 뒤집힌다면 겁나는지. 누가 그 자신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 가서 해요? 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막 굳혀주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아니 내하고 맞는 연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지. 아니 점집 들어가서 보시면 되지. 그뭐 아무데나 막 어디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유 내가 연대가 맞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만 알려주세요. 나도 모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저집 간다니까 저도 이제 저도 무당하고 나서는 점집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이거 사업하니까 이제 점이 사실 이거 안 맞았거든요. 전혀 안 믿었고. 네. 뭐 사주 아까 전에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네, 사주 이런 거 안 믿는. 아까 전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연초에 가서 막 뭐 초도 키고 막 아니 그런 거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한 번에 그거 이게 위안이 된대요.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연초에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올해 신수가 어떤지 가서 한 세 군데 정도 가서 봤죠.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그분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뭐 잘 번듯하죠.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가서 몇몇 해보면은
이 양반 사기꾼이네. 이 양반은 뭐 실력도 없는 양반이네. 이게 나오더라고 이제 속에. 그러니까 이제 설마 저하고 이게 맞는 사람이 없어요. 못 찾았어 제가.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안 다녔지 아예. 아. 뭐 가봐야 돈 남기 그 돈 5만 원 10만 원 준 거 집에 가서 그 고기라도 사고 가면 맞습니다. 되일을 대접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발 끊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또 오늘 오라고 또 해가지고 또 마침 이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네. 궁금해서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되면은 우리 보살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죠. 네. 그다음 저 뭐 좀 성전이 있는데 네. 저는 받은 만큼 또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네. 경수생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 우리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아니 또 20년에 그 못 해갖고 그랬다니까 또 나한테 한다니까 또 겁나지 솔직히. 무섭지 우리 할매가. 왜요? 저야 진짜 뭐 지푸라기도 잡아줬으니까. 우리는 일을 하면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끝을 보면 될 때까지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게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손님들이 오래된 손님, 그러니까 우리 집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소개를 많이 받아갖고. 그러니까 저 말씀대로 뭐 그렇다고 아무데나 다니면서 저하고 뭐 어떻게 잘 맞을까요? 들어가서 뭐 매번 다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것도 인연이라고. 저 네. 제가 여기 화양동 살거든요. 아. 그래서 또 보니까 중곡동이래 또 네. 주소가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도 가깝고. 잘 오셨습니다. 집에 가는 게 오늘 또 때마침 또 일이 오후에 또 비더라고요. 아. 원래 아시지만 이런 거 가려고 그래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늘은 아예 그냥 비어버렸어요. 또 오늘 선거잖아요 또. 네네. 야 이게 타이밍 기가 막히네. 저하고도 뭐 연대가 좀 맞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대 네. 맞는 게 예, 네. 이 연대가 맞아요. 네. 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편하게 왔거든요. 네. 오해 안 받고 편하게 왔어요. 아 좋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번 맡겨볼까요? 네. 그 다음 주에 한번 돈 좀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네, 빌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당장 오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네.